매장에서의 음악 재생, 유튜브, 각종 영상물에 노래를 삽입하는 등의 경우 과연 아무 노래나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저작재산권은 보호기간이 있다는데 혹시 보호기간이 만료된 노래일까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사례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퀸은 1973년에 데뷔한 영국의 록그룹이며 멤버들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 그들의 곡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30년, 50년, 100년 등 각 나라마다 상이합니다. 퀸 그룹이 활동한 국가인 영국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70년까지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퀸의 곡들은 1973년 이후 만들어졌고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이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에는 보호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확인해서 다른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도 잘 확인하고 이용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